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4일 날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후에 이제 항생이 조금 더 밀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장이 마감할 때까지는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가장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미국의 양적 긴축, 즉 보유 자산을 이제 미국이 매각을 줄이는 거예요. 또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이유는요. 미국이 지수가 어저께 미국 지수가 떨어지는데 채권도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매도되어진 채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거나 근데 이 매도되어진 채권이 이탈을 할 경우에 하지만 큰 폭으로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금리도 올라갔고 우리도 오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제 상승한 날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채권이 있고 지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환율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채권시장이고 원자재 시장이고 등등 있고 그 다음이 주식시장이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중을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볼 때 경기가 좋지 않거나 이럴 때 채권을 시장에 우리 코로나 때 채권을 풀지 막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는 오늘 우리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고 채권을 손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금리가 떨어져야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지 경기가 좋지 않아도.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도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은요. 2018년도 했고 지금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예요. 이미 몇십 년 전인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사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막 베네수엘라처럼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시장에 자금을 공급을 했는데 기업들도 좋아지니까 금리를 이제 올려도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개인들도 은행에서 돈을 다른 데 투자하기보다는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나돌아다닌 자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러시아 문제가 일단 나와버리니까 금리를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기가 조금 더디어서 미국도 금리 올리는 걸 좀 더디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금들이 아무래도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는 걸 좀 더디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돈이 안 벌리는데요. 계속 냉면을 사 먹던 아니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긴축 바로 빠른 금리를 상승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수익률의 반대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태에서 그것처럼 미국이 어제 같은 경우 근데 평소에 우리가 막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채권을 매도하면 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 날 딱 보면 채권이 마이너스예요.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땠냐면 물론 그동안에 갑자기 환율이 평가절 상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4월 이후로는 최대폭으로 4월 이후에 그 가격을 우리 원화가치가 회복을 했는데 오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게 아닌 이탈을 아무래도 하게 되니까 환율이 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1.25% 이렇게 전일보다 우리는 1.25%를 더 줘야지 1달러당 원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주식시장이 더디어서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구간일 때는 바로 자 우리가 뒤쳐졌다고 생각할 때 한번 봐야 되는 게 파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양매수를 한다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도에 나가야지 되는 수익은 매도해야지 돼요. 한쪽이 올랐는데 자 오른 쪽이 30%고 빠진 쪽이 50%인데 자 빠진 거 어떻게 이럴 틈이 없습니다. 오른 만큼을 매도해야지 돼요. 그게 바로 ELW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선물보다는 훨씬 오르는 만큼만 매도해 나가도 안전하게 원금을 뭐 잃을 깡그리 잃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등락 이후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야지 됩니다. 등락이 작아지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이 떨어진 이후로 우리도 오늘 자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채권 발행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방송 들으실 땐 토요일인데 금요일에도 물가채 천억이 발행이 있고 입찰이 있는 거죠. 자 이러니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 원화 가치가 얼마나 자 어느 정도로 원화 가치가 방어가 되는지 그게 가장 지수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진정한 꿀 종목 찾기 들어가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진정한 꿀 종목인지 뭐 오늘도 종목은 6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방림 그리고 대호 AL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종목만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자 요즘 이런 게 유행이다. 아 지금 같은 시기에 유행이어도 지수가 그냥 폭락할 때는 장사가 없어요. 이럴 때 경기 방어주 자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자 올라갈 종목들 또 따로 있는데 또 테마를 그런 식으로 엮어서는 안 되겠죠. 그린 케미컬 그리고 제일약품 컬러레이 그리고 본느 이렇게 6개 종목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여러분 재무구조도 보고 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꿀 종목 중에서 점차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셔야 되고 이런 건 재무구조가 어쩐지 자 움직였던 꿀 종목들 중에서 찾아낸 종목들 중에서 재무구조 1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현금 흐름이 어땠고 지분이 어땠고 체크를 하면 충분히 자 여러분이 보면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자, 재무구조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지분, 출자한 법인 이런 게 알고 싶으실 때는 자 노란 톡방 있습니다.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 아니면 바로 지금 QR코드에 휴대폰에 카메라를 딱 켜서 갖다 놓으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ELW든지 여러분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든지 한 번씩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 6개 종목도 지금 이제 막 지수가 출렁거리는데 막 종목을 잠시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종목을 막 매수하고 평단을 낮추고 평단을 낮춘다는 건 정말 갈 길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단을 잠깐 낮췄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올라갈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요.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재무구조, 현금성, 자산, 지분, 출자를 어디에 있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6개 종목 다시 한번 방림, 대호A의 그린 케미컬, 제일약품, 컬러레이, 본느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이 자, 오늘 진정한 이 중에서 꿀 종목을 찾아보십시오. 뒤쳐졌다고 생각할 때 바로 ELW가 있다는 거는 자, ELW의 지금 등락이 이것저것 보시더라도 철저히 변동성이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미국이 긴축을 한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에 어떻게 됐죠? 우리 지수가 그냥 하락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또 괜찮아졌다 미국이 뭐 또 무슨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도 된다 이러면 또 다시 콜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만큼 작은 뉴스에도 지수가 등락임이 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변동성이 강한 구간입니다. 즉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지금 높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적금 대비 대출의 격차가 큽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ELW는 자 빚으로 푼다 그랬죠? 자 등록해놓은 상품들이 목표가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가를 터치하는데 푼만요? 콜만요? 계속 푼? 계속 콜? 그게 아니죠? 자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 만큼을 빼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쳐졌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뭔가 그럴 때 ELW 하지만 파생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이후로 알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작은 알파에 만족하시다가 억지로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자고 났을 때 장중에 우연히 막 급등을 하는 게 바로 ELW예요. 대신 급등할 때 그렇다고 다시 자금을 넣고 아니면 있는 만큼 자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콜이에요. 지수가 내릴 때 풋. 제가 이걸 매번 화면에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두 개가 없다. 우리가 하나만 갖고 있다. 콜 그리고 푸시요. 하나만 갖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신 거예요. 그럼 무슨 7대 3 뭐 이런 게 뭐 필요해요. 그냥 빵 10. 10이 아니죠. 그냥 있는 돈 다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두 개를 다. 하지만 이것도 저가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고가를 수익을 내갈수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가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면 저가가 튀는 거고요. 그 대신 물량 줄여야 되겠죠. 500원짜리보다 50원짜리가 더 튈 수 있는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있다. 폭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500원짜리 100만 원 들어가고 50원짜리 1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아니죠. 500원짜리가 수익이 나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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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50원짜리를 자 10만 원만 들어가서 아니면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겠지만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500원짜리 콜이 500원짜리 푸시 또는 푸시 자 2,000원대까지 움직여버린다. 아니면 1,000원대까지 움직인다. 이러면 자 방향이 바뀌었을 때 바로 등락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자 회수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과 풋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적절하게요. 자 매매 기준을 보시면 매매 기준 코스피 200 지수 즉 코스피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지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 전체 코스피 종합이 아니라 시총이 높은 상위 200위 안에 그래서 카카오가 순위가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는 확고하지만 또 어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순위가 또 밀리고 뭐 이런 순위가 바로 이 코스피 200 지수 시총이 높은 200위 안에 더 훨씬 맞죠. ELW가 그 지수의 등락임이 ELW 등락임에 좌우하게 됩니다. 자 거래 방법은요. 주식 주문창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거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항상 제가 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의 종목을 콜과 풋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당월이 쪼그라들 때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살짝씩 당월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럼 막 큰일 났다고요? 평단을 나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자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미 보실 때는 금요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월요일이 쉬니까 화수목이에요. 뭔가가 벌써부터 상품들이 골가풋이 쪼그라들어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차월을 공급을 했다 그러면 걔도 쪼그라들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 주간에까지도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설설 슬슬 차월을 여러분이 사가셔야 되지만 모아가야 되지만 왜냐면 만기 때는 레버리지가 등락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차월이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월 오늘 지수가 밀렸어요. 목요일 날 6월 2일 날 녹화 6월 2일 날이니까 근데 시장에서 차월 지수가 밀렸잖아요. 꼬리 자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주로 많이 콜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수가 오를 때는 시장에 풋을 많이 공급하게 되는데 아직 차월이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높은 콜 정도는 떨어져도 근데 풋은 높은 가격 여기 높다라는 건 등가격이요. 코스피 200 지수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가격이 높으네. 조금만 움직여도 짠
행사 가격에 딱 수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340이다 그러면 342.5 이런 콜들이 조금만 2.5 움직이면 콜을 수렴을 하거나 또 340이다 그러면 337.5 풋 이러면 조금만 내려가면 그 풋이 움직이는 높은 가격의 풋을 가지고 있으면 등락이 움직이는데요. 이번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비중을 잡았을 때 제가 항상 5대5인데 콜은 빼고 다시 잡고 빼고 다시 잡을 때 풋은 25를 지금 유지했고요. 콜은 얼마 전까지도 60이었는데 지수 오르면서 일단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률이거나 콜이 조금 작습니다. 얘가 살아나기를 지금 바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기가 될수록 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갑자기 1에 2만 원 하다가 똑같이 25대 25인데 말이 25지 풋이 25지 콜은 근데 25를 잡을 때 곱하기 2였기 때문에 25 풋이 풋이 25인데 곱하기 2만 원을 해서 50만 원인데 콜도 25예요. 저는 25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곱하기 10을 했어요. 250만 원. 이거는 비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 비중이 안 됩니다. 근데 풋은 콜을 단타 치다가도 물렸을 때 풋은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풋 가격이 세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폭락을 해버렸을 때는 저가 풋들이 움직여요. 굳이 높은 풋을 그리고 원금을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가 지금 된 겁니다. 자, 원금 회수는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금을 중간에 막 늘렸다. 그래도 이번에는 했습니다. 콜을 풋을 늘렸다 그러면 안 되죠. 콜을 늘렸다. 양쪽을 다 늘렸다 해도 자 어떻게 됐을까요? 콜이 그만큼 세게 움직였으니까. 근데 풋만 늘렸다 그러면 안 돼요 뭐든. 자 그래서 지금 비중이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상품이 쪼그라들어도 차월이 즉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만기 주간에 자 차월을 슬슬 사기 시작해야 돼요. 목요일날 확 터지면요. 수요일에 확 터지면 차월로 싹 팔아버려야죠. 그건 7월물이 아닌 6월물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기날도 등락이지 않았다? 자, 쪼그라들던 말던 목요일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안정적인 애들로 목요일날 움직임이 없었어요. 만기준 날, 만기인 날, 그리고 금요일날도. 그러면 조금씩 물량을 더 높은 걸로, 높은 걸로. 자, 정말 세게 웬만 등락이 나왔을 때 평소보다는 레버리지는 롤오버 되니까요. 즉 시소가 계속 조그맣게 움직였는데 이달 물 빼놓고 다음 달도 쉽게 얘기하면 LP도 회수가 자 몇 주 동안은 덜 된 구간 횡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근데 차월도 공급을 했으니 차월도 쪼그라들었어요. 그니 높은 가격에 차월을 조금 조금씩 사다가 등락이 딱 5kg짜리 시소에 애기들이 앉아있는데 뒤에 10kg짜리가 딱 앉아버려 한쪽이 튀는 것처럼 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에 플러스 50에서 10 정도는 지금 나오는 구간이에요. 원금 회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구간에 자 요 정도 하지만 원금 회수를 안 하면 없습니다. 이 원금 회수를 했기 때문에 파생이에요. 우연히 나오는 거지 자금을 더 넣고 더 넣고 아니요. 그래서 저는 ELW 할 때 주식을 빼고 하시라고 그래야지 내 계산 속에서 목표는 여러분이 자 1,500만 원으로 시작하셨던 그리고 계좌를 500으로 낮춰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달 바로 지나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 500일 때 여러분이 주식이랑 있으면 뒤죽박죽 처음에 등락이 탁 나와버리면 한쪽이 막 3, 400% 떠버리면 어이구 계좌가 늘었구나 금방 하는데 주식 계좌가 하락일 때 떨어져도 근데 웬만큼 만약에 주식까지 빠지고 있다 그러면 잘 그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도 ELW 벌었는지 조금씩 움직여도 자 그렇기 때문에 딱 500이든 1,500만 ELW 하면서 일부를 잡고 있으면요 계좌가 자 늘어나는 만큼 아니면 늘지 않더라도 그날 올라가는 쪽을 팔아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ELW 하다가 깡통을 찰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원웨이 홀이든 푸시든 한쪽으로만 가져가든지 수익 나고 나서 어 이거 봐라 해서 더 넣을 경우 하지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안 하시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수익 구간이 있는데요. 이 수익 구간이 이번에 6월물이에요. 지금 현재 원금 회수가 웬만해서 거꾸로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차월을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았
썼겠죠? 그러면 바로 유월물은 원금 횟수의 50에서 100% 정도가 되셨습니다. 당월 남은 쪼그라든 거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평단을 낮춰줘도 안 돼요. 25대 25던 콜풋, 15대 25던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걔가 만기일 날 튄다. 우리는 튀기 전에 그리고 쪼그라든다. 더 심하게 쪼그라든다. 그러면 차후를 공급하니 자 높은 가격에 안전한 금액이 너무 싸구려 말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사기 시작을 해요. 채워놓고 다음 주 정도 되겠죠? 목요일 날까지. 자, 목요일 날 근데 튀었다. 차월도 싹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크게 튀었다. 특히 크게. 뭐 차월이. 하물며 당월은 그때 여러분이 그건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월 남아있는 게 25대 25인데 차월이 25. 자, 마찬가지입니다. 당월 25가 물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날 지수가 올라갔다. 내일 여러분 지금 제가 녹화를 목요일날 하니까 내일 그 대신 원화 가치가 방어가 되면 아침에 지수가 살짝 올라가다가 바로 밀리고 자 뭐 10시 한 9시 40분이든 10시 정도 그 전이든 지수를 올려갈 수 있어요. 원화 가치가 방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자 근데 통화체가 있고 그리고 물가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채권에 그 다음에 저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응찰들을 하면 이제 낙찰가들이 낮게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리 올라갈 때 특히 채권이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콜이 움직였다 그럼 콜을 물량을 빼서 12던 5던 자 더 풋하고 이제 맞출 것도 없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방송 토요일 날 들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비중을 자월을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지금 자월을 언제 들어가야지 돼요?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신호 정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고 나서 다시 레버리지가 살아나는 구간 그러면 그 채권이랑 환율이랑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거든요. 네,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 바로 샵 3772에 구미형 치시거나 지금 QR 코드 보이시죠? 거기에 휴대폰을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노랑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차월이 거래가 시작을 했는지를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당월 남은 물량이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돼요. 막 평단을 낮추거나 물론 여기서 조금 올라갈 때 물량을 빼도 돼요. 하지만 원금 회수에 플러스 50에서 100이면 나머지 작은 물량은 베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베팅으로 안 들어가고 안전하게 들어가려 매도하세요. 수익 구간인데.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옷도요. 정가에 전부 다 수익으로 뺐으면 100벌을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자 20개로 수익이 다 났으면 나머지 80개. 자 100개 중에 20개를 만 원에 팔았다. 그럼 나머지 80개 1,000원에 팔아도 다 이득이잖아요. 그것처럼 남아있는 물량을 빼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베팅으로 들어가 나고 싶다. 만기일날 떴다. 그러면 당월이 대비 한 4배. 작게는 4배. 많게는. 근데 만기일날 등락이 안 나면 그게 꽉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일정 물량은 자, 그거는 정말 만기일까지 등락이 하나도 안 나왔다. 다음 주에 그러면 차월이 이제 움직이는 구간에 물량을 확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월이 공급을 하게 되면 95% 이상의 패리티를 유지되는 상품을 매수한다. 이것도 제가 95가 왜 95% 이상의 패리티인지 이것도 체크를 할 건데요. 안정적인 바로 안정적인 패리티 외가치예요. 마이너스 5를 수렴하지 못한 것도 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패리티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딱 볼 때 패리티 빨간색으로 해서 패리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95.56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5.56 바로 100 빼기 95.56을 하셔야지 돼요. 95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밑에 행사가가 나와 있잖아요. 행사가가 자 행사가 3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행사가 대비예요. 행사가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건 335에 아직은 수렴을 하지 못했다고요. 즉 335보다 이게 더 낮아야지 돼요. 푸시 335보다
근데 아직은 수렴을 못해서 외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기대치가 커갖고 막 90이다. 그러면 335에 지금 자 머물러 있는 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애를 저가로 손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사가를 수렴하면 페리티가 바로 100이 돼요. 즉 335. 물론 여기에 손익분기점이 기간도 있고 뭐 들어가지만 행사가를 자 여기 행사가를 수렴하면 페리티가 100이 됩니다. 그냥 손익분기점 뺀다 그럼 335를 수렴하게 되면 335보다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고른 수렴을 한 거고요. 335보다 밑으로 거는 푸시다 그러면 자 코스피 200 지수가 332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체예요. 예를 들어서 335짜리 335 행사가 콜이 105가 된다 되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같은 335 콜과 풋을 두 개를 보면 더하기 페리티가 200%가 되거나 199.99가 됩니다. 자 근데 기대치가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1, 그 반대편 91짜리 지금 풋을 사요. 91짜리 콜이 안 움직여요. 왜요? 기대치가 이미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수렴했기 때문에 고가에서 더 시장에 내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리티 95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하지만 차월은 자 지금 95짜리도 안 돼요. 아직은 95여도 가격이 너무 어떻게 해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쪽이죠. 콜이든 푸시든 자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만 적어도 페리티 95인지는 이상을 바로 여러분이 상품을 사기 시작해야지. 예를 들면 지난달에 푸시 한번 뚝 떨어져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목요일날 수익을 자 그동안에 콜로 수익 냈는데 푸시 하락을 하면서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푹 가격이 올라갔는데 한 마이너스 15% 이랬지만 단타치고 회수를 다 했고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가면서 콜이 그 전날 가격을 회복하고도 플러스인데도 자 그때도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차월로 너무 일찍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말 똑같은 가격의 콜을 갖고 있는데도 평단이 누구는 자 150원인데 누구는 280원 시장에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페리티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겠는지 LP가 발행사가 사인을 하지 않은 구간에 그냥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항상 1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자,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수익난 금액을 욕심내고 합류해서는 안 돼요. 단 한 번이요. ELW는 여러분이 매매하시면서 막 뒤죽박죽이 아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끝까지 굳건히 자 이를 나는 이로 본다. 2만원으로 본다. 그러면 끝까지요. 갑자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아예 이를 2만원 정도 여러분 잡으셔야죠. 이를 2천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10일 때, 10을 사야 될 때, 자, 2만원 들어간다. 나중에 그러면, 아, 그냥 적정하게 2만원 선 정도, 1을, 10일 때 20만원. 이래야지 적게 하다가 나중에 자금을 늘려버리면 막 엉망이요. 그 처음 시작하는 ELW인데,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야죠.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생각해보면, 자, 처음에 청계산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투덜투덜. 나중엔 이 청계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자, 채 몇 분, 막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올라간데도 한 20몇 분 만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중엔 이해할 수 있는 ELW를 처음부터 뒤죽박죽. 일단 여러분 ELW 할 땐 파생입니다. 벌벌벌 떠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원금 회수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한다 그러면 양매수만 잡고 수익 나는 쪽을 팔아간다. 평단이고 뭐 딱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낮은 가격도 안 되고 페리티 95 이상이 안정적인 더 예를 들면 기대치를 한 저는 두 칸 정도씩만 초반에도 여러분이 350이다 그러면 355콜 300 지금 지수가 50이다 그러면 300 자 45 기대치의 풋 요 정도만 잡고 여러분이 매도를 해나가셔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나는 쪽만 팔아 나가셔도 내 평단 생각하지 말고 물론 저는 이제 평단을 자 의도적이진 않지만 평단을 어떤 종목은 두고 새로운 종목을 거래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거래하면서 올라갈 때를 기대하고
자, 거기다 막 집중적으로 평단을 낮췄다가 안 움직여버려요. 작은 등락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적어도 수익난 쪽만 팔아나가도 자 점자 회수를 하다가 물량이 줄이기 전에 터지면 수익이 큰 거고 물량이 다 줄여서 등락이 나서 터지면 자, 수익이 작겠지만 그때는 또 레버리지가 크니까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난데도 안 줄인다 그러면 오른쪽은 다음날 방향이 만약에 바뀌면 방향이 갈지 모르니까 똑같은 방향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익 난 쪽을 줄이는 건데 그 다음날 방향이 딱 바뀌면 자 내가 평단이 200원이었어요. 근데 뚝 빠져서 얘가 100원이 됐다가 그 다음날 자 150원이 됐다. 줄여야지 돼요. 오른 만큼은. 평단이 안 됐다. 만약에 200원짜리가 100원 갔다 150원 갔는데요. 그럼 반대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초반에 등락이 세게 나면 이도 필요 없고. 근데 150원이 안 줄였다. 그러면 5원에 그냥 자 0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도 계좌가 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좌가 꽝이 됐다는 건 중간에 자금을 수익 날 때 안 팔았고 또 수익 나고 나서 다시 저가에 잡거나 그리고 콜을 수익 난 뒤로 풋을 더 잡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금액은 무조건 매입 금액으로 그럼 평가 금액으로 수익 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을 맞출 때는 자 계속 수익난 쪽을 팔아서 마이너스 쪽에 넣게 돼요. 아예 평가 금액을 맞출 때는 수익난 쪽을 싹 다 빼서 평가에 맞춰서 반대편 푸시 30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 30이 됐다 그러면 수익난 쪽이 물론 아주 적었을 경우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줄여준다 그러면 합성가가 안 나와도 그때는 하지만 100% 이상 움직였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자 감싸는 거니까 반대편 자 100이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반대편 풋 30만 원만큼 평가 금액을 줄여도 손실은 보지 않다고요. 자 ELW는 수익 날 때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원금은 안전하게 유지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등락이 셀 때 수익을 크게 내는 거야. 그럼 목표는 원금 회수 이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난 금액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내고 다시 자금을 합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한 달 운영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요. 한 달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강력한 시세를 줄 때 2, 30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럴 때 여러분 수익금을 합쳐서 다시 집어넣는다? 그럼 그때는 독이에요. 그때부터는 LP도 회수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2% 한번 나와서 수익이 났다. 그럼 그 다음번에 2%에선 등락이 작습니다. 3%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건 독입니다. 또 차월이 시작을 할 때 이때 자금을 늘려야 되는데 차월이 시작할 때도 만기날 폭등을 해버린다. 폭락을 지수가 하거나 그래서 푸시 움직이거나 폭등을 해서 콜이 움직인다. 자, 적어도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가 한 30%가 더 많다. 40%, 50%. 예를 들면 마이너스에 콜이 있어요. 콜이. 만기날. 콜이 있고 푸시 있는데 콜이 플러스 자 90이에요. 근데 요 정도는 사실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70이다.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콜이 자 290%가 나오고 만기날 푸시 그대로 자 99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뒤로는 차월도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월도 콜이 세게 움직여서 자 회수가 돼버린 상태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당분간은 콜 푸시 웬만큼 지수가 등락해서 움직여도 자 얘네들이 지수가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오늘 바로 푸시 수익이 잘 안 났죠? 이미 계속 자 콜 가격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 콜이 지수가 빠졌다가 오를 때도 콜 탄력이 더 그러다 보니 풋은 추가할 게 아니라 저가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물량을 계속 평단을 낮춰서도 안 돼요. 그래서 차월이 시작할 때 자금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만기날 등락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차월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차월 들어가는 구간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거래일 월요일날 휴일이니까 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차월을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월을 조금 샀다. 근데 등락이 나오면 그 차월도 다 매도해버리셔야 돼요. 크게 났다. 한쪽이 한쪽을 감싼다. 한쪽이 마이너스 70인데 한쪽이 자 170, 200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월도
바로 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난 쪽을 완전히 적어도 이쪽이 자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됐고 하나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차월도 30만 원에 맞춰서 싹 평가금으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 또다시 횡보를 거쳐서 프리축소, 여러분 프리미엄 축소 무서운 거 아시죠? 그냥 양쪽이 다 안 움직여요. 오늘 같을 때 홀도 안 움직이고 지수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목요일 날 6월 2일 풋도 거의 등락이 없었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되니까 수익 남은 일단 차월도 그래서 이미 등락이 나온 다음 여기 차월도 자금 확대는 금지요. 이러고 나서 자금은 늘리냐고요? 아니요. 차월도 만기 조환에 등락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 자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했던 차월, 당월 자금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근데 다음 주 만기 조환에 등락이 적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자, 막 2만 원으로, 1을 2만 원으로 보시는 분이 20만 원이 아닌 3만 원 정도로 해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4만 원, 2배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풀이 축소 때, 이유 없는 풀이 축소 때 등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수익난 만큼을 팔아갔는데 등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양쪽이 다 마이너스 때 이때 견디셔야지 돼요. 이유 없는 풀이 축소에선 작은 등락에 LP도 손실이기 때문에 자, 지수가 평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움직였을 때 틀리게 그때 콜이 한 40% 올라갔는데 7, 80% 확 뛰어버릴 때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가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엄청난 수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의 수익입니다. 즉, 325, 그리고 밑에 86. 자, 한쪽이 아닌 이만큼의 그리고 262, 80.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뭐 엄청나다. 자, 엄청난. 빼면 뭐 80을 뺀다 그러면 180%. 파생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수익이 나오지만 자, 이럴 때는 물량을 요 마이너스 86에 맞춰서 평가 금액을 오른쪽을 빼야지 됩니다. 또 마이너스 80일 때는 자, 262%가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된 거고요. 위에는 100만 원이 262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에 맞춰서 반대편을 줄여야지 돼. 더 자금을 넣고 자시고가 아니라 무조건 막 넣으면 언제 수익을 왜 쏘요? 파생인데 내 원금 회수 이후에 여러분이 불과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20이 갖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20만 원,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된 푸시 자, 2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연이요. 자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우연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물량을 자 여러분이 뭐 더 가면 어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큰 수익은 우연이요. 자, 바로 하루 만에 오른 경우예요. 지수 전환 시에. 자, 위에 67.12 마이너스 보이시고 밑에 플러스 보이시죠? 이건 만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기 날이다 그러면 자, 한쪽이 99가 가든지 풋도 몇 개는 수렴하지 못한 게 만기 날이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가 가야 됩니다. 0이 되든 깡통을 차야지 돼요. 그것도 오늘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이건 만기 날이 아니에요. 그럼 이후로 등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퍼센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등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쪽 있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쪽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두 개의 합성. 그러면 100만 원이 마이너스 67이니 뭐 한 35만 원이 됐고 플러스가 자, 100만 원이 그 사이에 무슨 등락이 있었건 이거 다 빼고 생각했을 때 한 300%, 500%, 660%던 자, 350만 원이 됐다. 그럼 350. 싹 빼서 위에 35만 원에 일단은 둘이 맞춰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잃지 않는 길이에요. ELW 수익이 난 쪽은 근데 내 평단을 계속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평단을 자, 지켜내기 위해서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안전한 콜과 풋으로 더 사들이지만 이것도 등락이 나온 이후로는 자, 필요가 없습니다. 물량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이렇게요. 이것도 하루 만에 딱 봐도 자, 요거는 만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기 날이면 무언가는
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덜 나야 되는데 만기 날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이런 등락이 ELW가 나오는데, 자, 여기 풋 보이시죠? 5원짜리가 이건 마인, 자, 5원. 물론 여기에 자, 40% 정도는 얹어서 행사가를 줬지만 동시호가한테 막 더 밀려버려서 풋이. 하지만 풋이 여러분 봐도 99%예요. 이 정도 하락했다는 건 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만기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5원짜리 하락을 했지만 자, 밑에 5원짜리는 등락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자, 저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자, 움직임이. 자, 하지만 만기 날 이렇게 우연히 5원짜리가 움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기 주간에 5원을 현금하려고 그러기 전에 마이너스여도 한쪽이 올랐다 그러면 자, 반대편이 내가 콜백 풋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콜 100만 원, 여기 콜 100만 원, 그리고 풋 100만 원. 자, 한쪽 콜로 한쪽 콜이 250만 원에 그래서 원금 회수에 플러스 50만 원이에요. 그럼 한쪽 풋이 자, 20만 원이에요. 우린 적어도 이걸 다 팔았으면 270이요. 200만 원 투자해서 270. 아, 70만 원밖에 원금 회수하고 못했는데요. 아, 파생인데요. 이러다가 우연히 나머지 남아있는 줄였던 금액이 바로 이렇게 자 많게는 자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14,600%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ELW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노리시려면 바로 146배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행사가까지 40% 줬지만 자 이게 ELW의 특징인 만큼 5원짜리를 만기 주간에 평소에 못 팔면 수익 났을 때 아, 더 갈 거야 하고 못 팔았을 경우에 만기에 더 연연해서 5원이라도 평소에 잘 팔았다 수익 난 조금만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만기에 5원짜리는 이거 정도는 파생이니까 베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못 팔아서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만기에 5원짜리라도 회수를 하려고 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줄 때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자금 물량은 만기 중에는 베팅으로. 근데 다 쪼그라들어요. 수익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당월이 움직임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풀이가 축소되면. 차월을 가지고 있었으면 못 뺀. 당월을 한 50만 원 못 뺐다. 그러면 계속 이 당월이 5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차월도 쪼그라든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적정한 차월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등락에도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ELW에 대해서 또 한번 바로 요거요. ELW의 레버리지, 레버리지론 레버리지 이러잖아요. 시소처럼 등락이는. ELW 투자의 매력은요.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큰 투자 효과지 큰 금액으로 더 대박난 효과가 아니에요. 주식 대비 5% 정도요. 1억을 갖고 있다? 정말? 자, 막 엄청나게 막 50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의 주식을 있을 때 여러분 1억 아니라 10억을 갖고 있어도 처음에 할 때 하면서 1000만 원 까짓거 날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아니다. 막상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를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딱 중간에 자금을 애초에 조금만 할 거다 그러면 끝까지 이게 ELW 하는 자세예요. 끝까지 당월물 만기 될 때까지 아니면 싹 팔았다 수익 나는데 양쪽으로 합성을 했을 때 뿌나마나 콜백 풋백일 때 자 합성을 해서 한 50만 원 횟수 원금 빼고 200 빼고 50이요 어떻게 자 더 클 때까지 250 안 돼까지 것 400 500 될 때까지 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확 가지고 있었던 한쪽이 너무 세버리면 사고 팔고 다시 다른 걸 사지 않으나 움직임이 없어져 버리니 이걸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도는 기초자산의 등락이 클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만기가 될수록 등락이 작은 경우 수익이 미비하다. 하지만 코스피 200의 경우 종목과는 다르게 등락이 있으므로 콜프 방향인. 저는 종목몰은 ELW, 자, 삼성전자 콜도 있고 풋도 있지만 손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 꼭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 다른 영향도 좀 받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 우리가 집중해서 자금 흐름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ELW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뭔가 내가 뒤처졌다 생각할 때 그것도 그냥 ELW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한다 생각하고 하면 바로 우리가 뒤처짐 지수가 이렇게 내리거나 이랬을 때 특히 자, 그 지수가 오를 때도 막 종목을 찾기보다는 이럴 때 지수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LW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꿀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숨어있는 꿀 종목 들어갈게요. 자, 바로 5월 16일 날 나왔던 여러분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텔레필드예요. 텔레필드가 월요일 바로 시초가에 5월 16일 매수를 했다 그러면 18.13%이긴 한데요. 지금처럼 막 지수가 출렁거릴 때 차트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방송에선 5월 14일 방송을 하고 15일 하루 쉬고 여러분들이 16일 날 사셨습니다. 자, 이 텔레피드 같은 경우도 좀 질문을 하셨다. 제가 분명히 자, 이 중에 움직인 종목이 있었지만 한 종목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을 한번 보면 자, 이 중에 광명전기랑 대우품이랑 이제 움직였을 때랑 나왔을 때 왜냐면 이게 바로 텔레피드는 채권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채권이 있는 종목을 특히 질문하시고 싶을 때는 샵 377의 구미영.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요.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 텔레필드 혹시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어떤 채권인가요? 하고 질문하시면 제가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텔레필드는 5월 16일 날 시초가의 매수시예요. 시초가 4,220원이었어요. 최근 고점은 5,0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뭐 등락임이 어떤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는데 만약에 못 판 게 조금 있다. 근데 나머지를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십시오. 5,500원까지. 근데 자, 여기서 밀릴 경우에 산 가격이 항상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팔 걸 그냥 네. 매수 가격에서라도 나머지는 매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5월 26일까지 18.13%가 움직였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동그라미 해놓던 가격 보이시죠? 시초가 매수에 움직임이 느리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떤 종목이 막 점상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밑꼬리 달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도 자 오늘 근데 지수가 밀릴 때 텔레피드도 조금 밀리더라고요. 종가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밀렸습니다. 한 몇 프로 여러분이 수익 났을 때 매도하고 분명히 매도를 못하신 분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떨어질 때 밑꼬리 달 때 매도하지 않겠죠.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셨다고요. 근데 일부 갖고 있으시다 이럴 때는 자 단번에 18.13% 수익이 났지만 조금 더 한번 매수 가격에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보십시오. 이 텔레필드는요. 박노택님 외 1인이 자 의결권을 19.1393%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나름 작은 기업인데 2020년도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 회사를 딱 보시면 20년도에 적자가 63이에요. 근데 적자일 때도 투자활동 워낙 작은 회사지만 자, 투입을 했습니다. 텔레필드가. 자 보시면 이유가 최근 오른 이유가 그래서 미리 준비 작업을 시켜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5월 14일 방송을 보시고 15일 16일 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이 있는 종목이라 그랬고 드디어 텔레필드의 채권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죠. 바로 요거. 자 이렇게 텔레필드는 전환 청구 행사가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과 5월 31일 날 그래서 목표 금액을 터치한 만큼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바로 꿀단지 진정한 꿀단지 종목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 종목을 딱 자 오늘 진정한 꿀단지는 어떤 게 숨어 있을까 나왔잖아요. 찾으실 때 자 채권이 있거나 그럴 때는 샵 3772의 구명을 치시거나 또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자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시면 자 적어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는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뭐 이랬는데요. 중요한 건 자금 긴축을 시작을 한대요.
일단 자산 축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근데 2018년도엔 이거보다 더 했어요.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물론 러시아 전쟁이 가장 먼저 끝나야 되겠죠. 그러더라도 우리한테는 기다릴 수 있는 성플의 종목과 자, 리먼도 이겨냈는데요. 그때 막 팔았다 그러면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바로 ELW로 이렇게 지수가 등락일 때 또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ELW의 양매수 중에서 수익 난 건 팔아나가고 비중을 줄이는 ELW 전략으로 한번 자 다음 주도 여러분 편안하게 EL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수가 이제 등락이거나 이럴 때 좀 뒤숭숭 하시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평단을 종목도 성플 종목도 낮추지 마시고 수익 난 ELW는 팔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